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업종을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업황은 아직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번 4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그 반도체 업종의 대표 종목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0월부터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원인으로는 올해 이제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가격 하락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크게 감소했던 것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IT 기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IT 기기가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품목별로는 스마트폰, 그리고 PC, 그리고 서버 순으로 지금 수요가 둔화되었는데 실제로 6월부터는 고객사들의 그런 주문 취소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그런 주요 반도체 업종, 예를 들어 대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 SK 하이닉스 등이 과거 대비 크게 강화된 공급 축소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황은 좀 더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축소는 사실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는 자주 등장했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2019년에서는 주문 축소 이후 다시 주문 확대가 나타나기까지 약 3개의 분기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하락 사이클도 내년 1분기에 재고 고점이 나타나고 2분기에는 이제 가격 저점이 형성되면서 3분기부터는 이제 좀 수요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사이클의 바닥은 내년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인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보다는 늦었지만 수요 감소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기존 TSMC가 그 제작하던 물량 중 일부가 삼성전자로 이전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삼성전자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수급인데요. 수급적으로 지금 10월부터 반도체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이후 삼성전자가 한 1조 9,400억,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7,300억 원을 순매수 중인데 순매수 원인으로는 그 미중 패권 분쟁에 따른 어떤 반도체 성장을 지금 미국이 원천적으로 지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간접 수혜가 국내 기업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 일부가 신흥국내 비중을 축소, 신흥국내 비중에서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그 외 지역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업황 바닥에 앞서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연기금 매매 패턴상 리밸런싱하는 경우 보통 6개월 동안 지속한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까지도 매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업종 내에서 보면 치킨 게임 우려감이 없고 비메모리 점유율 상승 기대감이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인데요. 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부터 다시 한번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잘 가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초가 이 종목에 좀 공략을 해볼 종목은 두 개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업종 대표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뭐 지금 9월 말에 기록한 8만 400원이 저점인데요. 메모리 업황 바닥이 내년 2분기일 것이고 주가는 경험상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번 4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기록했던 8만 400원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대두된다면 좀 남아있는 4분기 기간 동안 새로운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것입니다. 최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그러한 경험했는데요. 4분기부터 일단 적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요. 여기에 중국에서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상대적으로 중국 노출도가 그 업종 내에서는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과 투자 유치를 유지한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치킨 게임이 또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가에 이제 선 반영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 이후 다시 반등 중인데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PBR 밸류에이션 수준은 0.92배 수준인데요. 이 수준은 과거 저점 평균인 0.95배보다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었고 잠시 매도했던 외국인도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상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내년 한 하반기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전략은 장기적인 접근, 단기적 접근 모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매수 후에 CPI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8만 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